나는 잘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나중에 꼭 우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 주변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 자신을 조금 믿다 보니까 꼭 우는 날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 잘 살아낼 거라고 나 자신을 조금 믿고 가시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웃는 날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 힘들내세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연궁 수정아씨입니다. 용궁TV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화연궁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화연이라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본명으로 만났죠. 자기가 간절함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화연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인성이에요. 왜냐하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자기가 아픈 세월, 먼 세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이래저래 동서사방 뛰어도 다니고 또 물불 안 가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기 어떤 시련이 오고 위기가 닥쳐도 힘들어도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는 자식 하나 지키고 바라보고 신령님 모시고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 나의 사견으로는 참 괜찮은 아이다. 누가 세상에서 질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정말 그거를 위기를 극복하는 아이다. 그리고 신령님 제자가 돼서 아 버리지 않는구나 신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구나. 함부로 신을 내가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구나. 어진 제자구나. 어진 사람이구나. 그게 심성에서 나오거든. 그리고 자기 사람이라면 지킬 줄 아는 게 화연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고생한 얼굴이야. 솔직히 따지면 뭐 무당이다 제자다 이거보단 사람다워서 사람 냄새가 나서 저는 화연이를 그렇게 사견?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맞췄어? 네. 학원 갔다가 첫 번째 학원 가는 게 수학이야 영어야? 영어. 영어 학원 갔다가 오면 몇 시야? 영어 끝나면은 3시 40분. 3시 40분? 들으면. 아드님이 계셨어요? 네, 애기 있어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 큰 아들이 계셨구나. 목소리 되게 해맑죠? 목소리가 너무 착한 아이라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조금 애어른처럼 엄마를 되게 많이 이해해주는 아이예요. 우리 애기가 조금 아파요. 돈도 돈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애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먼저이라서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충격받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만의 이렇게 아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제 탓이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가서 또 챙겨놓을 거 챙겨놓고 또 와서 또 기도할 거 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힘드시겠다. 안 힘들어요. 주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 니 와봤다 애가 계약하러. 어 아니 안 와봤어? 트윈스 모텔 여기 카메라 있어요? 아 저기 있네. 우편함이 어디 있지? 예? 우편함? 우편함이요? 어.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선생님 이번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요? 네. 아. 주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사 가시나 봐요. 아. 신당을 옮겨서 옮기기 때문에 차 와요. 그래서 주소를 옮겨놔야 돼서. 어, 아, 축하드려요. 잘 돼서 가는 거예요. 아 요즘 바쁘시네. 엄청 바빠요. 덕분입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같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 운전 조심해. 사랑해요. 끊어. 네. 엄마들이랑 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강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게 누구 어느 엄마나 여느 엄마나 다 똑같을 건데 우리 애기가 아프잖아. 그 아픔을 또 제가 안아서 사랑으로 안아서 다 낫게 해주고 그렇게 여느 엄마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엄마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간다. 알겠습니다. 이제 반지 걷어 나와서 아마 더 그럴 거야. 그래도 편안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의 작은 아버지가 그 1시간 정도 걸리겠네. 한 시간요? 아. 어. 있으면서 먹고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꾸몄어요. 저것도 다 만든 거예요. 연밥 저거. 와. 전 해가지고. 저거. 아 저. 요거 빵도 만들어 왔어요. 이것만 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큐트. 제 금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검사 예약하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지금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한 달 정도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전화점사는? 전화점사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약을 미리 하셔서 날짜, 시간 이렇게 정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하면 바로 조율해서 해드려요. 이뻐지는 게 꿈이거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성형해야지. 요즘은 성형하면 개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생긴 대로 살게요. 지금은 인기 많으시죠? 저요? 아니 많이 이뻐라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 용군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최근 들어서 되게 더 많이 바빠졌고 감사하죠.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씀씀이 그렇지 않나요? 인정.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이 사용되는 문서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귀중하게 얻은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내버려서 이게 구청에 들어가면 아무리 외웠다 해도 안 되거든요. 실전에 탁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멍청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이번 연도에 이거 첫 그거 받으면서 되게 이걸 뽑았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거기 계신 할아버지가 장군 할아버지가 야 너 진짜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꼬바라 이러면서 진짜 좋은 거 뽑았대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잘 뽑아서 그런지 엄청 잘 되고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숙제 조금 챙겨놔. 나중에 엄마가 가서 해줄게. 봐줄게. 사랑한다. 사랑해. 아니 똑바로. 사랑해. 아니 사랑해를 말해야지. 사랑해. 나도. 끊어. 응. 엄마 덕분에 도은이가 그래도 많이 치료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 늘 감사하죠.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해서든 자식 끌고 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습에 신도 움직이고 조상도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내 자식 난 몰라라 하고 말로만 그러는 엄마였으면 나도 안 그랬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남의 자식은 이렇게 빌어주고 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또한. 네. 아니 시간 내갖고 중간중간이라도 피곤하더라도 네. 잠 몇 시간 못 자는 것도 아는데 네. 그래도 그게 엄마로서 해야 될 자리고 네. 엄마의 마음 알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기다려주죠. 의젓하게 감사합니다. 알았어.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 네. 밥 챙겨 먹어 중간에. 네 사랑합니다. 알았어. 전 나눠도 먹고. 알겠습니다. 알았네. 네. 커피 줄게. 커피 줄게. 네 좋아요. 정화영.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날 이 커피 못 먹어가지고 아쉽다. 근데 그거랑 또 맛 틀린 거다? 예, 근데 그 전에께도 그게 뭐가 다른 거? 응? 촬영을 어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포기해가지고 절대로 누군가가 동가와도 본인 안 도와준다. 일단 희망의 빗줄기를 할머니가 내려주셨으니 마음이 여리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여리시다. 네, 이제 저도 점사를 여러 군데 가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약간 건드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좀 뭔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적으로. 그래서 점사도 이제 정확한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후조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좀 되게 인간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결혼 어떻게 잘 봤거든 이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사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부모님 하여튼간에 일사 점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점사요? 다른 데보다 솔직히 속이 시원하게 잘 보시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게? 네. 어떤 점이 다른 데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시거나 네. 그러니까 제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데 여기 선생님은 그냥 정확하게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속을 들킨 느낌? 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만족도요? 만족도가 없으면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요?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10점 10점이요? 10점 11점 가동빈이 무서워요. 뭐지? 이러면서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예요? 네. 딱 생각날 때 뭐 네. 문자가 오거나 그러시나요? 네. 아니면 제가 딴 생각을 할 때 흔들릴 때 솔직히 갑자기 뭐가 이 사람이 탁 떠올라 그러면 제가 메시지로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님 저 혹시 뭐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무당이거든. 잘 맞추시고 뭐 못 맞 다 잘못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맞출 때마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약간 이런 거. 손님들 가고 나잖아요. 그런 마음에 와 감사해요 이러면서 저 인정받았잖아. 그래도 할머니 나 잘했지 칭찬해줘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그럴 것 같아. 하루하루가 배움이에요. 재밌어요. 요즘 너무 재밌어요. 요즘요? 더 재밌으시겠네. 요즘 바빠가지고. 네, 바빠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거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류들이 딱 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류도 만나보고 이 일하면서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네? 뭐. 의사도 보고 변호사도 보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 세상 제가 뭐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 그런 쪽으로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사람이 또 다음에 또 들어왔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공부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 네. 오늘 바쁘시네. 그러게. 아니 얼굴 안 나와요. 무섭다해가지고 이런 데 처음이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무섭다해가지고. 부딪힐 그것도 많고. 다 각각의 고집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막 오는 거. 여기 무료 점사 보러 와가지고 신도 됐어요.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용군 TV 사랑합니다. 좋네. 간장, 굴소스, 이거. 그리고 막 깨. 깨? 밥 비벼먹고 그러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밥을 안 해놨어 내가 오늘. 8-9년 됐거든요. 8년 9년 네네. 근데 그 전에 정말 장사가 진짜 코로나도 없이 정말 장사가 잘 됐었어요. 뭐 이렇게 내 피부에 이렇게 뭐 꼬맬 일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임이 많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다. 네네네네. 그 내가 조금 그런 돼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부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입금 해주시면 되고. 예쁘게 짜주세요. 오늘도 신혼님한테 가는 거니까. 왜요?
갑시다. 갑시다. 요 앞에 오르도록 고. 오빠, 아 오빠란다. 용구장님 저한테 동생인데. 아씨 역. 그 아씨 동한다고 제가 요즘 되게 머리띠 안 끼고 다니는 머리띠도 끼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닦고 다니고 맨날 할머니처럼 쪽지고 있다가 지금 이쁜 컨셉 잡고 있구만. 수정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하시면 바로 수정망구로. 수정망구 괜찮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는 저를 이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나만의 방식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게 목표. 늘 항상 자기 부족한 게 있고 손님들한테 뭐 들어오면 엄마 먼저 늘 얘기를 해서 이제 늘 그러지. 집부터 챙겨라. 그리고 다음에 엄마 챙겨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놓쳐질까 봐. 이 행복이 지금 이 안정감이 그리고 지금 이 신령님 모시는 기쁨이 어떻게 보면 감동이 이런 게 좀 다시 또 물거품처럼 팍 하고 사라지진 않을까 봐 이게 좀 불안한 게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제가 수면제 아닌 수면제 진정제 아닌 진정제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성숙됐어. 그리고 엄청 많이 힘들었던 세월 속에서 자기가 많이 또 성숙이 됐고 그리고 많이 또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디 내놔도 이제는 뿌듯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할 일은 남았지만 길죠?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아 엄청 잘 보냈죠. 주말도 잘 보내고 신도님들도 이렇게 왔다 가시고 손님들도 이렇게 왔다 가시고 아직 그 일사 때문에 남은 일이 있어서 또 거기 이제 제가 집에 잠깐 방문을 해야 돼요.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눈 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신호네요. 서야 할 때는 잠시 서고 달려야 할 때는 또 달리고 출발선에 잘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궁 수정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를 갑니다. 혹시라도 부산에 오시거나 또 부산에 사시는 분들 또 주변에 경남 또 멀리 계셔도 문의 주셨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파이팅하는 하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 되었다고 해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서로를 또 조금 감싸 안을 줄 아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다 만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항상 이렇게 힘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말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용군TV 화이팅! 수정아씨 화이팅! 감사합니다.